뭐이 유머라는 건 우리 피로를 이렇게 아주 풀어주는 아주 재미있는 즐거움이죠. 예, 유머도 듣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자, 웃음이라는 것은 바로 뭘 가져오나요? 웃음, 복. 웃으면 복. 예, 웃음이라는 것은 복을 가져옵니다. 복이 웃음을 가져오나요? 웃음이 복을 가져오나요? 웃음이 복을 가져오나요? 예, 웃음이 복을 가지고 오죠. 우리 복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와. 다 같이 시작. 네. 거울아 거울아 따라가세요. 거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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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게 누군지 아니? 가장 예쁜 게 누군지 아니? 바로 나야. 아. 그러니까 지금 저 밑에서 여기 올라오는 데까지 38개의 계단입니다. 지금 폭이 지금 부지런히 부지런히 지금 끼어 올라오고 웃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웃고 나니까 덩어리에 있는 이 피로가 싹 가셨어. 네. 네. 복을 만들려면 뭐가 최고? 웃음이 최고. 즐거우려면 노래가 최고. 건강하려면 운동이 최고. 흐뭇한 시간을 보내려면 칭찬이 최고. 맞지요? 예. 행복한 가정은 웃음이 많이 피는 가정은 웃음이 점잖게 대문으로 들어오고 보암소리 시끄러운 집안은 불행이 담넘으로 막 들어온다. 우리는 우리 가정은 항상 웃음소리가 피는 이런 가정을 만들어서 행복이 점잖게 대문으로 들어오는 이런 시간을 만들어서 좋겠습니다. 유머를 하나 드릴게요.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지금 시기적으로 농번기예요. 네. 지금 어느 농부가 들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덤벼서 컴컴한 지금 밤길에 저 산 너머에 있는 우리 집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컴컴해요. 아이고 이거 어두워서 좀 길이 그러네. 이런 때 우리 아내가 마중이나 좀 안 나오려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산길을 막 올라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등불 두 개가 막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 그렇지. 우리 아내가 나를 그래도 남편을 생각해서 지금 등불을 들고 마중을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등불을 가까이 가보니까 아 불사 이것은 등불이 아니고 호랑이야. 호랑이가 그냥 불을 켜고서 잡아먹으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농부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느님이시여, 주무시시여. 지금 우리 어머니가 계시고, 우리 아내가 있고, 애들 둘 다 이렇게 해서 다섯 식구인데, 내가 없으면 우리 식구 다 굶어 죽으니,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기도를 하니까 저쪽에서 호랑이도 기도를 하네. 호랑이는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돈을 주시오, 하느님이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호랑이의 기도를 들어줬을까요? 농부의 기도를 들어줬을까요? 농부의 기도를 들어줬을까요? 이쪽은? 일용할 양식. 호랑이. 네? 네. 이 조물주 하느님께서는 호랑이의 기도를 들어줬습니다. 이 호랑이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맛있게 잡섰다는 것.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나 조물주나 누구든지 다 달라는 건 싫어요. 달라는 건. 달라고 하는 건 싫어요.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 건강하게 여기 와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기 시원한 이 웃음연구소에 와서 지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를 입에 달고 산다면 내 마음이 풍요롭고 생활이 아주 풍요로운 생활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항상 감사합니다를 입에 달고 사십시오. 네, 네 따라하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유석 교수님 이런 그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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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사함이 속에 생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미있는 행제에 만나는 이야기를 또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저 병인에 그 파크를 하고 있는 그 아저씨가 하나 있었어요. 그날 그 폐지를 정리하느라고 집에 있는 헌채 폐지 뭐 이런 걸 잔뜩 싸서 마당에다 놓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니아카를 끌고 지나가다가 폐지 접는 할머니야. 사장님, 저 폐지는 저를 주세요. 아, 그렇게 하세요. 폐지를 전부 그 니아카에다 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니아카에 요만한 책자가 하나 거기에 있었어요. 파크 주인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책은 내가 좀 읽어보게 저 책은 달아주실래요? 아, 그렇게 하세요. 아, 이렇게 그 폐지도 많이 주시는데. 이 파크 주인은 그 책을 가지고 이렇게 넘겨도 보고, 이렇게 새겨도 보고, 며칠 동안 이 책이 보통 책이 아니야. 그래서 진품 명품 그 시간에 책을 가지고 와서 내놨습니다. 이 감정하는 김용복 의원이 이 책을 딱 보더니 손이 벌벌벌 떨리는 거야. 감정 결과가 이게 얼마나 하냐면 1억이 나왔어요. 이런 행자를 만난 이 파크주인. 이 책이 무슨 책이냐면은 하티첩이라고 하는 그 옛날 그 정조 대왕 때 충신이었던 정약용 선생이 강제에 가서 18년 동안 귀향살이를 하면서 만든 이 책이에요. 이 책의 재리는 무슨 책이냐면은 귀향 간 지 10년 만에 홍천에 사는 아내 홍씨가 시집올 때 가져온 그 하피라고 하는 그 치마. 하피라고 하는 거 우리 여서 선생님들 아시나 모르겠네. 이 하피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이 비단 치마예요. 아내가 시집올 때 가져온 치마거든. 10년 뒤에 귀향 간 남편에게 아내의 사랑을 담아서 이 하피라는 그 치마를 아내한테 보냈어요. 남편 정약용은 이것을 받아가지고 기가 막혔어요. 이것을 제 오려가지고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이 하피 책. 이 책이 지금 이곳저곳 지금 돌아다니다가 서울 옥션 정매장에서 자그마치 7억 5천에 국립박물관에서 사가지고 지금 국립박물관에 지금 보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세상을 이렇게 살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행제를 만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옵니다. 항상 세상을 감사하게, 검소하게, 감사하게 산다면 이런 행제가 언제는 여러분 앞에 틀림없이 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합니다.